자 이제 대단원의 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현존하는 사진작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동시대에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제 주변에 있는 조금 뭐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이미지가 재밌는 사진 몇 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3명 정도 지금 현시대에 저 에릭 요한슨과 같이 합성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진가 3명의 사진 작품을 한번 볼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합성한 사진이 어떤 영향력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사진은요, 제 그 논문을 담당했던 교수님이 세 분 계셨어요. 한 분은 크리스 밀리건이라고 글만 쓰는 분이에요. 사진사를 전공하셨고 박사학위가 있어요. 사진사를 미학적으로 쓰는 분이에요. 한번 글을 썼다 하면 머리가 아주 쥐가 나는 분이에요. 그 교수님도 이렇게 사진전 한다고 사진 내면 자기 혼자 책 내는 분이에요. 내가 쓴 책이야 이렇게 뭐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스페셜티가 있어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랑 그 다음에 뭐 텍슨에서 나온 뭐 사진사의 천장면 뭐 이런 책들 이런 것만 돼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패컬티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페리 노서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사진과 교수님은 아니고 프린트과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포토샵 스페셜리스트예요. 어도비에서 전세계 세미나를 가면 이분을 데리고 전세계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포토샵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시는 분인데 되게 여성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 동양 물건에 되게 심취해 계세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인도나 뭐 우리나라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맨날 이렇게 마바지에 이런 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꽃이랑 씨앗을 수집해요. 그리고 그것을 스캐너 위에 올려놓고 스캔해요. 카메라가 없어요. 스캐너에다 스캔을 한 후에 그걸 남편이 그렉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되게 멋있는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프린팅 그 시설을 관리하는 매니저셨는데요. 그분 통해서 프린팅을 하는데 어디다 프린팅하냐면 철에다 프린팅을 해요. 탄성이 있는 천에다. 그래서 그걸 족자처럼 이렇게 늘려놓고요. 뒤에서 백라이트를 써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진이 거의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스캐너에서 진짜 갓 나온 사진처럼 보여요. 이거는 요 정도인데요. 이렇게 송털나 있는 그런 씨앗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포토샵의 귀재기 때문에 스캔한 다음에 일일이 다 걷어내요. 먼지며 불필요한 거 다 지워내고요. 그 속도 하나하나까지 다 살려내요. 그래서 강한 콘트라스트의 사진을 만든 다음에 천에다 뽑아서 도배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이 되게 아름다운 형태예요. 요건 좀 그렇대요.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있었어요. 이분은 그 여성 사진 작가 중에 하나인데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찍으시는데 요 사진은 사진이에요. 사진인데 합성한 사진인데요. 요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퀴즈 나갑니다. 살림의 여왕. 미국의 살림의 여왕. 누구죠?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요. 빨리요.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누구죠? 검색 찬스. 아, 가슴이 아프네요. 어떻게 하죠? 다른 분은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행복이 가득한 집 같은 잡지사를 운영하고요. 살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드신 분이에요. 검색할 동안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자, 예, 맞습니다. 마사 스튜어트라는 분이에요. 아, 야, 이걸 거저 드릴 건데 이거. 자, 마사 스튜어트가 어떤 분이냐면 이혼을 했나 남편이 돌아가셨나 그리고 나서 집안이 어려웠어요. 근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살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하는 거, 그 다음에 바느질해서 커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TV에 나와서 설명하고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자기 방송국을 세워서 그런 방송을 하고요. 자기 잡지사를 세워서 그런 책을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뭐 레시피도 팔고 책도 팔고 뭐 제품도 팔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감방도 갔는데요. 8세 혐의로 너무 럭셔리한 그 감방에 산다고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사진을 옮기고 싶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은 약간 페미니즘적인 사고가 있어서 여성이
사회활동이나 생각을 접하는 데 제약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집안일이라는 것이 항상 발목을 잡았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마사스토어트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사진을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쿠키예요. 사람 모양의 쿠키. 저걸 계속 구워요. 굽다 보면 타는 놈도 있고 불타는 놈도 있고 안 익은 놈도 있죠. 거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면적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쿠키들을 다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합성해서 이렇게 한 장을 만드는 거예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전시회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한 장씩 나와요. 더 못 만들어. 한 장이야.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6개월에 한 장씩. 길게.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좀 많아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저보다 한 학년 밑에 있었던 석사과정 친구예요. 그런데 학부 때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이 들어오면 클리핑을 해요. 그래서 네가 왜 이런 생각 갖고 이런 사진을 찍냐라고 물어보는 걸 계속하는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나이에 성폭행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트라우마가 되게 많은 친구였어요. 그걸 극복하는 수단으로 사진을 선택했고 예술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사진이 대량 생산되고 있는 지점을 찾아냈고요.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사진을 컬렉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디지털화 시켜서 색깔로 몇 개의 색깔로 나누고 그 색깔을 이용해서 컴퓨터 자수라고 하는 기계에다 그 색깔을 집어넣고 사진을 자수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들의 사회활동을 막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수라고 하는 바느질이라고 하는 아주 고밀도의 노동력인데 그게 컴퓨터 자수와 이미지 자동화로 대치되면서 많은 해방을 꾀했거든요. 그 부분을 빗대어서 컴퓨터 자수를 이용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런 놈들 때는 자기가 손으로 떠가지고요. 아주 거대한 그 그네를 만들어서 그런 형태로 설치 작업까지도 했어요. 사진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왜? 디지털화 되면서 정보화 되면서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여기는 한국에서 사진 작업을 하는 사진 작가예요. 정기수 선생이라고요. 아마 오늘은 없대요. 소니에서 그 강의하시는 작가분인데요. 초기 작업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그 극장에 간판을 그리시는 분이었고요. 그 학교 다닐 때 아버지 대신 많이 그리셨대요. 그래서 그리는 거에 익숙한데 사진을 접하고 나서 사진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포스터에 혹은 간판에 이미지를 하나씩 집어넣는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개의 소스를 찍어서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합성하는 정도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포토샵 거의 스페셜리스트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하게 합성이네요. 근데 이 합성의 목적은 자기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원주와 뭐 저런 여수에 있는 그 공장지대와 뭐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실제로 찍었는지 아니면 합성했는지 판단하기도 힘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 일본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오늘인가요? 어저께 아 오늘이구나. 오늘 아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디 안 계시죠? 네, 그래요. 이분은 한국 작가 시절 남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은 좀 작업이 좀 불맛인데 다 본인이에요. 카메라 설치해 놓고요. 뛰어가서 한 장 찍고요. 다시 돌아와서 옷 갈아입고 다시 뛰어가서 한 장 찍고요. 옷 갈아입고 또 찍고 옷 갈아입고 또 찍고. 그래서 보통 한 작품에 자기가 최소 50번은 나온대요. 물론 이미지마다 다른데 적게는 한 3, 40번에서 많게는 한 150번까지 나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들을 사진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토샵을 그렇게 잘하시진 못하세요. 당신이 하는 요것만 잘하세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꾸준히 계속 발휘하면서 점점 기술도 좋아지고요. 점점 아이디어도 개선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진의 새로운 형태를 만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명의 작가를 볼 거예요. 이 작가는 바로 에릭 요한슨과 상당히 유사한 스타일의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남들에게 전달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진들을 만듭니다. 그 첫 번째 사진 작가는 로버트 파커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예요. 와이프가 로버트 수잔난가? 수잔난가 그래요. 와이프가 되게 활발해요. 이 아저씨는 되게 샤이해요. 그래서 로버트 파커 해리슨과 막 얘기하고 있으면 수잔난가 싹 사이에 끼어들어서 싹 정리해줘요. 그러지 않으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와서 정리해주고 다음 스케줄로 가고 모든 스케줄 관리와 모든 재산 관리와 모든 걸 다 해주세요. 대신에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의 아이디어 속에서 사진을 만들어내요. 이 사진작가와 그 스탠나가 저희 집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트리스 밀리간하고 되게 친하고요. 트리스 밀리간이 발굴한 사진작가여가지고 전시회 때도 오고 몇 번 저희랑 같이 식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포토샵 썼니 안 썼니? 모든 사람의 궁금증이었어요. 포토샵 썼니 안 썼니? 끝까지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포토샵이 뭐가 중요해?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보여졌고 전달됐으면 됐지. 이 오브제들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저 오브제들이 얼마나인지도 다 몰라요.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요만한 걸 만들어서 찍은 건지 이만한 걸 만들어서 찍은 건지 단지 이분이 찍었던 초기 작업들을 보면 힌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큰 사이즈의 것들도 있고 작은 사이즈의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멀리서 찍은 것들은 그 아주 시골에 살아요. 그래서 농가 창고 같은 게 있어서 그 바닥에다 해놓고 한 4-5m 위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농가 창고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바로 들판이야. 지평선만 보여요. 동네가 아무것도 없어. 산도 없어. 그리고 그냥 나대지예요.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런 사진들을 만들어내요. 자기 아이디어를 토대로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아이디어 스케치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앉아서 꼬불딱 뭘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나가서 와이프랑 같이 사진을 찍어요. 셔터는 와이프가 눌러줄 때가 많아요. 왜? 자기가 자꾸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해요. 재밌는 건 이게 하늘인지 배경인지 천인지 아무도 몰라요. 끝까지 대답 안 해줘요. 샤이한 건 적절하게 잘 활용해요. 그리고 대답할 만하면 와이프가 등장을 해요. 희한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를 참 재밌게 표현해요. 점차적으로 사진은 조금씩 바뀌고 발전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최근 작업들은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어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우울했어. 근데 실제로 사람도 너무 우울한 상태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거 보고 진짜 합성인지 아닌지 정말로 많이 물어봤는데 끝까지 대답 안 해줬어요. 근데 뭐 이것도 이제는 어려운 건 아니죠. 인화할 때 해도 되고 합성을 해도 되고 다 자기예요. 그리고 이 박스가 몇 개인지도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줘요. 몇 개를 만들었는지도. 어쨌거나. 그리고 이거를 인화해놓은 게 인화지도 아니에요. 뭐 대충 누나로 치면 막 한지나 닭종이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유지해 발라가지고 한 거라 되게 느낌이 묘해요. 선명도도 떨어지고. 그 다음 작가는 니콜라스 칸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 친구도 또 하나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친구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 친구의 장모죠. 자기 사위라고 그랬는데 장모가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번 작품집을 사인해서 우리 옥션에 내놨어요. 우리 연말에 옥션해가지고 그 돈으로 다큐멘터리 사진가들 지원하는 그런 상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옥션을 했는데 제가 끝까지 비딩해서 75불 주고 샀어요. 이 책을. 근데 지금 250불이에요. 솔드아웃이에요. 없어요.
사인까지 받아놨어요. 뭐 두고 볼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자, 이 사진집은요. 자바라처럼 퍼져요. 쫙 펼치면 한 4m가 좀 넘어요. 근데 그걸 연결하면 8m짜리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보고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번 보려면 펼쳐야 돼요. 지금 이렇게 긴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전시도 이렇게 길게 하고요. 책도 그래서 접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안에 등장하는 두 명, 세 명이 다 자기예요. 외부도 있고 한 명 친구가 있는데 둘이서 번갈아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하늘을 보고요. 하늘을 봤으니 이제 하늘로 가자 그러고 로켓을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아, 잘 날아가는구나 그렇게 봐요. 그러다 보면 우주공간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걔가 다시 이렇게 우주공간에서 막 위험도 하고 그러면서는 달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달나라예요. 그래서 달나라에 착륙을 해요. 착륙을 해서 이제 막 탐사를 시작했더니 망원경으로 보니까 저기 뭐 이상한 게 있어. 가서 봤더니 외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을 보고 외계인의 서식지가 있고 뭐 집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 여기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탈출을 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한 장의 긴 사진으로 내용인데 이게 한 장으로 찍을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뭔가 썼겠죠. 이 사람이 사진집을 내면서 사진집 안에 저 소품들을 만든 디자인한 내용들을 아주 빼곡히 만들어 놓은 메모를 같이 적어놨어요. 저 등장하는 오브제가 정말 가관이에요. 소위 말해서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까지 혹은 이만한 덩어리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서 사진 한 장 찍고 폐기 이런 거죠. 중요한 건 사진으로 남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볼 사진 작가가 에릭 요한슨이에요. 물론 이 작가도 최근 들어서 많이 유명해지고 있고 앞에 나온 사진 작가도 물론 유명해요. 근데 이 작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인지도를 얻으면서 우리나라에 마침 또 전시를 하러 왔고요. 그리고 에이저에서 앰버서더로 서포트를 해요. 그래서 저희 모니터를 사용하고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핫셀블러드에서도 지원을 받는 사진 작가 중에 하나예요. 사진의 형태는 요래요. 조금 더 모던해졌죠. 좀 더 근시돼요. 그래서 뭐 에스컬레이터도 나오고 이런 모습인데 여기가 어디야?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죠. 철저하게 디지털적으로 풀고요. 그것들을 자기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아, 나무를 잘라야지. 근데 좀 이상하죠. 이미지가. 로케이션을 해서 장소를 섭외하고 자기가 필요한 오브제들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델들을 섭외해요. 그리고 좋은 날씨, 좋은 시간을 때를 찾아서 가서 촬영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의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결혼사진 한 장 만드는 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공을 들여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이런 정도의 사진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게 가장 대표적인 사진 작업이고요. 정말 지능적으로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예술가는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작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요분이 에릭 요한슨이라는 아저씨예요. 제목이 풀문 서비스라고 하는 그 저기고요. 작품이고요. 요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 요런 아이디어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어서 처음에 섭외한 로케이트 장소로 모델과 함께 간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시간이 될 때까지 세트를 하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그런 소품들을 입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팅하고 아까 만든 모자도 있고요. 그리고 정글을 통해서 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핫셀블러드에서 지원을 받은 카메라를 사용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구도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촬영된 첫 번째 원고를 가지고 자기 작업실로 돌아와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스들을 저렇게 따내고 바꾸고 합성하고 조정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작업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보충 촬영을 위해서 보충 소품들을 준비하고 다시 촬영을 해서 필요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에이저가 쓰인 거예요. 여기는 에이저 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추가로 찍은 이미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합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보를 하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것들은 지우고 필요한 것들은 다듬고 그래서 한 장으로 합쳐지고 그 합쳐진 이미지들을 통해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인을 하면 비싼 값에 팔리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진이 완성되고 이걸 통해서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의 결과물이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초대권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걸 가서 꼭 한번 전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지금 쭉 보신 것처럼 사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사진가가 되는 과정은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채집의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찍는 행위, 찍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그게 아마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일 거예요. 그 단계는 채집하는 활동 이외의 것은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싼 카메라, 좋은 렌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사진을 보는 단계예요. 내가 찍어봤기 때문에 잘 찍은 사진과 내가 찍어봤기 때문에 못 찍은 사진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진 작가들을 보게 되고 사진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역사와 사진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아, 이 사진은 아름답고 이 사진은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쳐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사진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 표현된 것을 통해서 보는 독자들의 감동을 일으키는 단계, 그 단계에 가게 되면 아마 사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술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찍고만 계셨다면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좀 봐주시고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봐주셨다면 그것 그대로 자기만의 이야기와 자기만의 생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훌륭한 사진작가가 돼서 내년에 다시 뵐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여기...